보글보글 맛 좋은. 안녕하세요. 일꾼TV의 일꾸맘입니다. 오늘은 이제 콩나물 기르기를 할 건데, 콩나물을 여러 페트병을 이제 이용해서 적은 양 필요할 때는 이제 요런 거에다가 기른 거를 먹고, 뭐 콩나물 밥을 해 먹겠다, 뭐 아구찜 같은 걸 해 먹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큰 페트병 요걸 이제 쏟아서 이렇게 딱딱딱 한 번에 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페트병을 이제 여러 크기로다가 사용해서 한번 콩나물 기르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촘촘히 뚫어주냐면요, 콩나물 기르는 데는 물 빠짐이 필수인 것 같아요. 페트병, 냉커피, 생수병. 불린 콩. 8시간에서 10시간 불린 콩. 3에 헹궈준 다음에 이렇게 통에다 넣을게요. 김치통 안에 이렇게 놓고 한번 길러 보겠습니다. 수분 유지를 위해서 면보자기, 뭐 행주 이런 거 이렇게 덮고 뚜껑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20도에서 25도 사이에 한번 길러 보겠습니다. 보여? 1일차. 요거는 왜 이렇게 심었냐면은, 라면 같은 거 끓일 때 조금씩 필요할 때는 요거 딱 따서 먹고, 요런 거 뭐 아구찜 같은 거 할 때 먹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키우잖아. 그러면 쭉쭉 안 뻗고 약간 곱슬이 그거는 위로 쭉쭉 뻗고, 요런 거는 이제 이 공간이 모자라니까 약간 곱슬이 콩나물처럼, 곱슬이 콩나물처럼 그렇게 잘할 것 같아. 그럼 라면에 넣어 먹으면 면이랑 구근이 안 가겠네? 둘 다 곱슬곱슬해. 제시. 와, 우리 아들이 어떤 데 보면 천재 같아. 공간이 모자라서 안 자라는 거 아니야? 아, 자라긴 자라. 아니, 공간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크면은 곱슬곱슬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콩나물 키우기 2일째. 뿌잉뿌잉. 2일째는 엄청 컸지? 와우. 꼬리가 다 나왔네, 애들? 꼬리. 꼬리처럼 생겼잖아, 올챙이 꼬리처럼. 꼬리. 이렇게 꼬리처럼 생겼어? 꼬리처럼 생겼어? 내가 봤을 때 이거 돼지 꼬리 같은데? 아니, 꼬리는 돼지 꼬리처럼 생겼잖아, 그치? 아니, 진짜 왜 이렇게 돼지 꼬리처럼 생겼냐? 콩나물 기르기 3일째. 우리 콩나물 잘 자라고 있지요? 돼지꼬리 짠짠. 이게 좀 펴졌네.
보이시나요? 돼지 꼬리가 보이시나요? 제 얼굴이가 4일차 오늘은 이제 콩나물 기르기 5일차. 와우. 이게 자꾸 영상을 찍은다고 이렇게 저기 하니까 콩나물이 약간 좀 시퍼려졌어. 이게 5일차인데 지금 왜 이렇게 이걸 찍냐면은 요거를 갖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가 이제 뭐 라면에 넣어먹고 싶다 그러면 이게 작은 거, 뭐 국을 끓여 먹고 싶다, 밥에 콩나물 밥에 먹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큰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해본 거야. 원래 한 일주일 키워야 되는데 요걸 냉장고에 아이고 이런 이제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냉장 보관했다가 그러면 이제 이게 속에서도 조금씩 크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내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먹으려고 5일차에 찍는 거야. 알았지? 응, 먹을 만큼 자랐잖아. 여기서도 뽑아봐. 그니까 5일부터는 먹을 수 있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놓고 조금씩 뽑아 먹은다는 거 알았지? 아, 그 밑에 꼭다리 딱 따면 이제 우리 먹는 콩나물이네? 이거? 전뿌리. 아, 이게 영양분이만인데 이걸 왜 따? 원래 초록색은 이게 초록색이야. 어, 그러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이걸 갖다가 8시간에서 10시간 불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소콜릿 앉혀놓은 걸 내가 세 개를 뽑아갖고 이렇게 심어봤어.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 속이 보이시나요? 싹이? 속에? 와우. 잎이 나오지? 이게 잎이야. 이게 너무 헐렁헐렁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큰 화분에 이걸 옮겨 심어가지고 콩 재배도 할 거야. 그러니까는 저기 뭐야 콩나물 저기 키우실 때 이틀째 뿌리가 만큼 뭐 개구리가 올챙이 될 적처럼 그만큼 나왔을 때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를 때 이렇게 심어가지고 한번 집에서 재배도 해보시고 이거 따로 또 뭐 콩을 살라고 하거나 또 따로 불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콩나물 키울 때마다 이렇게 한번 이것도 재배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잎이 나면 성공한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콩나물도 한번 키워서 해서 드시고 콩도 재배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보글보글 맛 좋은 대 보글보글 맛 좋은 감자탕.